자, 아진엑스텍의 대안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 분은 스마트 팩토리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익 THK를 가지고 오셨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AI 쪽에 오히려 특화된 기업을 보자 마인즈랩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바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정태근 팀장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AI 쪽이다. 아, 네. 이겁니까? 네네. 마인즈랩? 네.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인즈랩이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네. 시총액이 크진 않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삼성 로봇 보실 때 중간에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가상인간, 이게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AI 아바타인데, 이게 삼성의 독자적인 AI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AI 아바타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마인즈랩이라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한 AI 엔진이 한 40개가 되는데, 이 40개하고 맞춤 조합이 가능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AI 소프트 업체를 좀 봐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A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커넥터인 마음 오케스트라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네. AI 아바타 그것처럼 AI 고객 상담원이라든지 AI 돌봄이 AI 경비원, 그러니까 인공인간을 제작하는 플랫폼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그리고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권 그리고 현대산 같은 보험사 쪽으로 주요 거래처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인공인간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좀 더 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아바타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인즈랩이 오늘 당장 간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투자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CS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AI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M&A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할 것 같고, 그 중에 국내에서 가장 근접한 회사가 마인즈랩이고 만약에 삼성전자라면은 아마 CSAI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탐내고 있는 이 회사 쪽으로 M&A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이 오히려 AI 쪽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진엑스텍보다는 마인즈랩 그리고 아니면 아예 해외 기업 쪽에 한번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참 말 많으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네. 대안주 네. 뭐 가져오셨죠? 네, 삼익 THK인데요. 간단하게 메카트로 시스템이라든가 LM 시스템 이쪽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자동화 설비 관련된 쪽에서 특히 LM 시스템은 무거운 물체를 갖고도 네.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의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게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해서 육축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차 공정 라인에서 이렇게 용접할 때 보는 그 일반적인 로봇이죠. 네, 이런 게 개발을 했었고, 거기다가 스카라 로봇이라는 쪽까지 또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만든 로봇이죠. 이쪽까지 개발을 했던 상황들인데 실적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회복하면서 이제 매출이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작년에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이 한 78억을 기록했는데 2020년도 한 해가 57억이었다. 그러면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 좀 더 실적 회복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변화 기대가 되는데, 시총이 3천억대다 보니까 조금 앞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로봇을 중심으로 가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실적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삼익 THK의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삼익 THK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그저께 많이 올랐었죠. 그제네요. 네. 침침하시는데, 근데 일단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매물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그래서 한 13,700원 정도쯤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이격을 벌려가게 되면
16,500원대 정도까지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12,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익 THK 봤고요. 마인즈랩의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그제 제가 아까 좀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한딱 5천만 좀 쓸게요. 네, 네, 5천만 쓰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인간 수준의 그 시촉각 인식 기술이 그 아진에스텍의 모션 제어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매니플레이션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AI 기술이라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네. 잘못 말씀드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인드랩 매수가는 31,000원에서 3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인즈랩과 삼익 THK를 오늘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중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두 종목.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에 수혜받을 수 있는 삼익 THK, 그리고 오히려 삼성이 인수할 것은 AI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마인즈랩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봇과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